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도 맞춰가지고 단독신을 찍어서 저희가 합성을 할 거고요. 그다음에 한효주 씨하고 지니 씨 같은 경우에 정식 사업을 제치는 걸로 할 거예요. 일단은 촬영. 안녕하세요. 이번에 동희 역을 맡은 동희 한효주입니다. 이제 의상이 이게 감찰부 나인때 옷이에요. 이제 감찰부가 그런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잖아요. 그래서 좀 강인해 보이고 다부진 모습의 동이 전문성을 미쳐버리면 대비도 안 되네요. 대장금으로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일들이 많았었고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. 그렇게 큰 힘을 주신 이병훈 감독님과 다시 10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.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. 너무 기쁘고요. 감독님 멋진 작품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동희의 숙종 역할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여러분이 보지 못한 새로운 왕이 탄생됩니다.